불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른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기아자동차의 올류 카니발 차량이고 9인승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7년식 11만 킬로를 탄 무사고 차량. 일단 여기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여기 상태 보셨죠? 요새 인기도 많고 가족 단위로 많이 놀러를 이제 다니시니까 이 차량도 너무 많이 찾으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색상은 흰색 색상이고요. 그리고 여기 그릴부터 이렇게 보시면 하단까지 관리 상태 너무 좋고,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안개등 보시면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 핸더부터 이 측면 보라 이쪽 찍어주시면 문콕이나 장기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완벽한 차량이고 2017년식이고 연식 대비 좀 키로수는 있지만 장거리 운행을 해서 그렇지 엔진하고 미션은 정말 좋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8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휠 미세한 장기수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네, 거의 신제품이 90% 이상 남아있고 휠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표면부 보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그리고 위에 스포일러부터 여기 엠블럼 문콕 하나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후면부 공간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후면부 공간 보시면 이게 9인승이잖아요. 9인승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접으면 넓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비닐까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리면 좌석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좁긴 하네요. 좁아.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 비닐 있잖아요. 이런 비닐까지 그대로 있고 관리 상태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일램프부터 이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문콕이나 장기수가 하나도 없고, 조금 좀 아쉬운 거는 썬팅이 조금 흐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진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열 공간 한번 보실게요. 딱 봤을 때 베이지 시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시트적인 부분 보시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뭐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그런 데도 없고, 바닥도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뒤쪽에 이렇게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 들어가서 어떤 옵션과 차량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또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슝. 카드를 넣어주세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117,505km 탄 차량이고, 앞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정품 내비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FMAM 소리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에어컨도 양쪽으로 조절해서 온도 조절해서 풍량을 이렇게 높이면 아주 시원하게 아주 잘 나오고 완벽하고요. 완벽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컵홀더도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USB 꽂는 단자가 있고, 여기 억스 꽂는 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통풍 시트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열선은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3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핸들 열선
여기 에코 시스템, 여기 파킹 센서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용감이 너무 좋고, 여기 크루즈, 여기 크루즈 버튼, 사용자 설정 버튼, 여기 캔슬 버튼, 여기 핸즈프리 기능, 여기 모드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해요. 깔끔하고 뒤쪽 열에 보시면 에어컨 조절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앉아있는 분들도 에어컨을 쉽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나와서 엔진룸 열어봤는데 엔진 소리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고, 일단 저희가 갖고 와서 변전기를 다 맞춘 차량이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엔진룸은 열어봤으니까 내려서 좀 정리해드릴게요. 마지막 스텝을 정리하자면 여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지만 단순 교환이 하나 있어요. 어느 쪽에 있냐면 이쪽에 단순 교환이 하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성능 기록부상 X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 차량도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은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실매물 안전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